Pilates combines the principles of yoga, stretching, and ballet. Korea's Pilates market saw explosive growth since Pilates became known as an effective exercise for strengthening muscles and correcting postures. She is Korea's first generation of Pilates master who has studied for 13 years under a professional.필라테스의 학문적인 연구와 그 다음에 국내외 필라테스 여러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계속 필라테스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결국에는 필라테스 학문적인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죠. Let's meet Do Soo-yeo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Pilates Association, KPA, on Heart to Heart. Pilates 1세대이자 대한 필라테스 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계신 가천대 노수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Welcome to Heart to Heart.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노수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대한 필라테스 학회가 지난 10월이죠. 지난 네. 10월에 처음으로 출범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한 필라테스 학회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네.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필라테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요. 네. 그 학계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대한 필라테스 학회를 창립했습니다. 네. 학회는 필라테스의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고요. 국내외 학술단체들하고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필라테스의 질적인 발전, 그 다음에 대중화를 앞장서기 위해서 대한 필라테스 학회를 창립했습니다. 네. 필라테스 인구가 사실 많이 늘긴 했지만, 네. 글쎄요, 요가와 필라테스가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필라테스가 정확히 어떤 운동이고 또 요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매트에서 하는 동작들 때문에 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두 운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호흡에 있어서요. 네. 요가 호흡은 정적인 움직임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하고 있고요. 네. 필라테스 호흡은 좀 역동적인 다양한 동작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흉식호흡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움직임에 있어서는요. 요가는 매트에서 네. 명상이나 호흡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걸 연결해서 심신 수련법에 목적을 두고 있죠. 어쩌면 그 운동들이 정신적 수양에 있습니다. 네. 필라테스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심인 척추 골반에 붙어 있는 코어 머슬을 강화시켜서요. 뭐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근력이 약한 부분을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유연성을 증진시켜주는 등 우리 몸의 전반적인 코어를 증진시켜줘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 운동의 목적은 네.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 교정, 재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네. 좀 자세가 좀 틀어졌다고 네. 해서 네. 필라테스를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필라테스를 배우러 가본 적이 있어요. 네. 배우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기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필라테스에 대해서 뭐 검색을 하거나 하면은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것도 그렇고 네. 영상을 통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아주 네. 특별한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던데 네. 혹시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 네. 말씀하신 코어 운동? 네. 코어를 지금 강화시킬 수 있나요? 그런 운동들도 있나요? 동작들이? 기구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소도구 운동들도 있는데요. 네. 다양한 소도구 운동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보통 근육이 뭉쳤을 때는 풀어주고 운동을 시켜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육을 풀어주는 폼 롤러, 그다음에 점진적인 저항을 할 수 있는 네. 테라밴드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체에서 소외되기
강화시키기 쉬운 근육들 있잖아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링이 있고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이 위험도 있는데요. 네.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주는 볼 운동.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모토, 보디, 바 같은 거는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요. 네. 그리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필라테스 하면은 굉장히 좀 조용한 곳에서 네.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정말 기분 좋은 약간 신나는 음악을 네. 들으면서 또 하는 그런 동작들 운동도 네, 있습니다. 되는데요. 필라테스가 제일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부상을 당한 네. 그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침대 밑에 있는 스프링을 가지고 운동을 시키면서 이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누워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 빈번하게 낙상이 이루어지는 노인들이라든지 네. 근력이 약한 사람들은 기구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네네.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 매니아들 있잖아요. 네. 근력을 더 키우고 싶은 네네네. 사람들.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들은 몸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자기의 운동 스킬을 더 향상시키고자 할 때도 기구에서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요즘 운동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운동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우리 코어 중심을 지키지 않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네네. 상해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필라테스는 네. 재활 운동으로서 좀 더 몸의 균형을 맞춰주니까 그런 운동을 통해서 평소에 있는 뭐 요통, 뭐 견통, 통증을 줄여줄 수 있고요. 네. 우리 신체를 좀 더 재활을 시키면서 신체에 교정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운동과 같이 해도 무리가 없고 네. 더 본 운동을 더 잘하게끔 해주죠. 네, 네. 요즘에는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도 필라테스를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던데 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동작들, 여러 가지 운동들 또 있지만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런 네. 매트를 사용해서 혹시 간단히 배워볼 수 있는 동작들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그러죠. 네. 네. 자, 이제 복장을 갈아입고 동작을 배워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 옆에 또 함께 해주실 텐데 어떤 동작들을 배워보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필라테스는 코어 정진 운동이니까요. 네. 코어에 적극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네. 동작 세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럼 첫 번째 동작은 어떤 동작이죠? 첫 번째 동작은 호흡인데요. 네. 아무래도 우리 그 코어 근육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통해서 흉식과 복식호흡을 통해서 코어 근육을 자극을 주는 운동이 네. 브리딩입니다. 아, 호흡입니다. 네. 그러면 양손을요, 위케이지에다가 늑골에다가 올리시고요. 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때는 흉곽을 최대한 많이 벌리는 게 좋아요. 산소 공급이 몸 안에 많이 들어가게. 그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흉곽을 옆과 등 쪽으로 부풀리시고요. 천천히 입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흉곽을 좁히시면 돼요. 이번에는 단전에다가 손을 올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마실 때는 흉곽을 많이 여시고요. 내쉴 때는 복압을 천천히 줄이면서 배꼽이 척추 방향적으로 가게끔 몸의 인지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코로 숨을 마실 때는 흉곽을 천천히 많이 여시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복압을 줄이시는 거예요. 배꼽이 척추 방향적으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다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흉곽을 여시고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천천히 배꼽을 척추 방향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요추골반을 안정화시켰으면요. 이제 움직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매트에서 엎드려서 하는 더블 레그 킥이라는 동작입니다. 한쪽 볼을 매트에 두시고요. 양손을 깍지 껴서 허리 뒤쪽에 두시고 두 다리는 하지 정렬을 맞춰서 쭉 뻗었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요. 엉덩이 방향 쪽으로 세 번을 킥, 킥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다리를 쭉 뻗어주시면서 양팔도 다리 쪽 방향으로 뻗어주시고요. 이때 앞쪽 가슴에 뭉친 근육을 스트레칭한다고 생각하시고요. 팔을 더 다리 쪽으로 보내주시면 운동의 효과가 더 큽니다.
자, 깍지를 껴서 허리 뒤에 두시고요. 한쪽 네. 볼을 매트에 두시고 마시는 호흡에 두 무릎을 엉덩이 쪽 방향으로 세 번을 차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쉴 때 양팔은 다리 쪽으로 뻗어주시고 머리 들어주시고요. 네, 앞쪽 가슴에 타이트한 근육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더 손을 다리 방향 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네, 무릎을 세 번 정도 굽혀서 차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손은 다리 쪽으로 가슴을 더 열려고 하시고요. 이때 요축 골반을 계속 강화를 시키면서 힘을 주시면서 동작하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제니퍼 뭉치면 이게 좀 풀리셨나요? 네, 이쪽 좀 예, 시원한 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가슴 네. 앞쪽이랑 네, 이쪽이요. 네. 그다음 동작 롤업을 배워볼 네. 건데요.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요. 코어 근육을 쓰지 않게 되면 더 약해지는 네. 부분도 있어요. 매트리스가 너무 폭신하기 때문에 요축 골반 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근육을 안 써서 문제가 되죠. 자, 조금 쉬운 동작부터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누운 상태에서 양팔은 귀 쪽으로 올려주시고 마실 때 천천히 머리를 말아서 이때 코어 근육을 통해서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천천히 올라오실 때 다리 두 다리를 뻗어주시는 거예요. 매트 쪽으로. 네. 그다음 올라오셔서 천천히 다리 아래쪽 부분을 스트레칭해주기 위해서 상체를 더 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요축 골반을 더 스트레칭을 일단 유도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천천히 내쉬는 숨에 천천히 코어를 이용해서 빨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척추 분절을 해서 코어 근육을 더 쓰시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교수님 이런 동작이나 이제 필라테스를 할 때 주의할 점이 혹시 있나요? 뭐 약은 약사에게, 네. 진료는 의사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필라테스는 그 목적이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 교정을 하고 재활 운동이기 때문에요. 네. 더 전문적인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 게 부상을 줄일 수도 있고요. 더 몸을 강화시키는 도움이 될 수 있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복장을 갈아입고 네. 자리를 옮겨서 계속해서 필라테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죠. 11월에 필라테스를 창시한 조셉 플라리즈의 직계 이제 제자인 엘리자베스 라컴이 방한을 해서 특별한 워크숍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어떤 자리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활 필라테스의 워크숍을 네. 진행해 주시느라고 오셨어요. 그분은 35년 정도 필라테스를 하셨으니까 대단한 경력자시죠. 네. 네. 병원에서 많이 공부를 하셨고요. 움직임을 통해서 신체 교정에 필라테스계에서는 스타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분은 움직임 근막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네네.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근막 필라테스계에서는 뭐 최고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매해마다 저희 그 필라테스 더 밸런스가 주최하는 국제 워크숍에 오셔가지고요. 좋은 좀 더 질적인 네. 그 재활 필라테스를 강연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냥 뭐라 강연식으로 네.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글쎄 뭐 특별한 레슨 같은 것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죠 워크숍이요? 엘리자베스 라컴 같은 경우는요. 그 몸에 대한 이론을 먼저 설명하시고요. 네네. 그 이론에 맞게끔 필라테스 재활 운동을 직접 시범도 보이시고 네. 그다음에 거기 오신 선생님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네. 전문적인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네네. 전문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라컴의 그 이론을 가지고 동작을 시연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네네. 대단한 1인자시죠. 엘리자 아르컴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In my opinion, you and the Korea Pilates Federation are some of the brightest lights in the international Pilates world.
필라테스 선생님 워크숍을 매년 지금 참여를 했는데 벌써 지금 한 5번째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몸 연결성이 다 느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제 몸이 좋아지는 것도 느껴지고요.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회원님들한테 했을 때 회원님들 반응도 점점 좋아지고 이제 재활적으로도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알릴 수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정말 인정받고 있는 국제 필라테스 마스터 자격증을 네 개를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마스터 자격증이 글쎄요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네. 또 네 개의 자격증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네. 어떻게 해서 이 자격증을 따게 되셨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필라테스를 통해서 제가 무릎 통증이 완화됐었거든요. 네. 그 계기로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네. 그러다 보니 따다 보니 내기를 따게 되었네요. 네. 미국 폴스타 라이센스 하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엘리 헐만, 그다음에 세크라멘토의 발란스 파디, 필라테스 살아있는 네. 그 제자죠. 1세대입니다. 롤리타 산 미구에게 땄습니다. 네. 이 국제 필라테스 자격증 뿐만 아니라 ACSM 네네.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요. CPT, CET 암에 관한 자격증도 땄고요. 특성이 다른 자격증을 딴 이유는 네. 아무래도 필라테스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좀 더 필라테스 운동을 재활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네 가지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이론들을 제대로 재활로 필라테스를 푸는 데 있어 갖고 이론 정립이 되었고요. 네. 그 이론 정립 때문에 필라테스 전문 지도자를 지도할 때 네. 더 많은 정보와 교육을 리드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필라테스를 시작하셨을 때만 해도 글쎄요. 그때 필라테스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필라테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며 또 네. 글쎄요. 필라테스를 처음 했을 때 경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000년도에요. 네. 제가 박사 과정에 있었는데 박사 논문을 준비하느라고 영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곳은 발레로 유명하잖아요. 네. 제가 이전에는 발레 공연도 했었고 발레리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을 택해서 갔는데요. 조그만 카페에서 네. 제가 가방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네. 네. 그 안에는 뭐 지갑도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약이 있었어요. 그 약은 제가 무릎 통증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자주 느끼다 보니 네네. 통증 약을 가끔 먹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뭐 소매치기를 당한 그날부터는 네. 고통스러웠죠. 그러던 중 그 영국 친구가 필라테스를 권했어요. 무용 하시는 분들이 재활을 돕는 필라테스가 있다고. 네. 그때는 뭐 반신반의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정말 통증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 이전보다는 무릎이 훨씬 더 움직임도 좋아졌고요. 네네. 그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제대로 필라테스를 배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계속 지속적으로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네. 참여하게 되었고요. 네. 지금에 또 제가 이런 실력을 갖춘 전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Pilates changed her life when she was struggling with pain. She started studying to gain first-hand experience. She earned various international Pilates certifications and became a Pilates master.
요즘 정말 글쎄 필라테스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또 그만큼 필라테스를 이제 시작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전국의 필라테스 센터는요 약 5천 개가 늘어났어요. 와우.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기쁜 반면에 또 약간 걱정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일부 협회에서 네. 이제 무분별한 자격증을 남발하기 때문에 필라테스 전문 선생님들의 이제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수업 중에 다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네네.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는 협회에서는요.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격증을 취득한 그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재교육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필라테스를 이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네. 팁을 주신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배울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어떤 것들에 약간 중점을 두고 혹시 봐야 되는 것들,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필라테스 전문센터에 네.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신지가 그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필라테스의 목적은 몸을 균형을 맞추고 어떤 재활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좀 더 필라테스 재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좀 더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and the business owners in Korea Pilates Federation. I think that they really are leaders for this generation of Koreans, proving that many women and of course men too can have careers that are very fulfilling and very good for wellness. 이 선수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부상들로 몸고생이 많았는데요. 지도를 받으면서 워낙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얼마나 굉장히 많은 방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因为卢老师的普拉提技术是领先于我们全球的在中国呢也有普拉提可是卢老师的技术和不断的研发让我一直追随到韩国他是韩国以及世界一级棒的普拉提老师那么整个韩国的课程比中国前于5到10年的发展我会继续跟我的老师学习我非常感谢我的老师 정말 많은 필라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아쉽지만 거의 끝낼 시간이 돼서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한 필라테스 학계를 만들었으니까 네. 필라테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요. 필라테스 대중화에 더 앞장설 것이고요. 네, 네.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올해 했던 엘리베라 락컴 워크샵처럼요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서 네. 더 좋은 질적인 워크샵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이거든요. 노인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인에 대한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고요. 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필라테스를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네. 재활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므로 조세 필라테스가 평소에 이런 꿈을 꿨대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꿈을 꿨대는데요. 네. 이제 저 또한 한국에서 조세 필라테스 꿈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필라테스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